수상한 그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연기 생활하면서 나한테서 안 봤던 얼굴이 많이 나와서 우선 제가 만족스럽고요. 처음에는 70대 할머니의 정신을 가진 처녀 역을 해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할머니적인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. 도가니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어 하는 그 정도로 재미있고 유쾌한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서 연출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딱 볼 때부터 그냥 신기했어요. 와, 어떻게 이분들이랑 내가 같이 연기를 하고 있지? 항상 나무희 선생님이 먼저 오셔요. 후배들은 또 뭐냐? 맞춰보자. 급한 사람이 하는 거야. 두 딸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무지하게 우려스러워요. 연기 감각이 참 뛰어나요. 오히려 저는 즐기면서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했던 모습에서 그 요즘 친구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. 그런 느낌이 굉장히 어떤 그 매력으로 사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제가 캐스팅을 했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 캐스팅이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, 만약 현실에서 박인환, 진영, 이진욱 셋 중에 골라야 된다면 저는 박인환 선생님. 김현숙 씨? 감사합니다. 저는 이진욱 씨. 이진욱 씨. 남은희 선생님? 저는 이진욱 씨. 셋 다. 네, 저는 뭐 이 거침없이 할 집도 그렇지만 난 지금도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, 선생님. 네. 뭘 자꾸 물어오냐. 아무튼 수상한 그녀가 정말 재밌으니까 그냥 봐주세요. 이제까지 활동을 할 수 있던 자체를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. 태어날 때부터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런 얼굴로 태어난다면 굳이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.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고 노력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보다 좀 더 예뻐져서 연기와 미모 모두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여배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.